안녕하세요. 기타리스트 윌리입니다. 지난 영상에서 이제 제가 엔도서로 활동하고 있는 제마이티스 기타를 소개해드린다고 했었는데 제가 좀 다른 기타를 갖고 나왔죠? 예,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. 제가 충동 구매를 또 했습니다. 그래서 충동적으로 지르긴 했지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제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와가지고 이 기타를 그래도 조금 냉정하게 리뷰를 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또 따끈따끈한 신상이다 보니까 제가 이번 영상에서 들고 나왔습니다. 자, 일단 첫 번째로 이 기타의 스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메이플넥 그리고 메이플 지판이 올라가 있고요. 이 저지스타라는 이 모델의 가장 특징적인 포인트죠. 그 별 인레이가 이렇게 지판에 멋있게 들어가 있고 이 바디 쪽에도 별 모양의 장식이 들어가 있습니다. 바디 재질은 엘더 바디, 제일 이제 좀 흔하게 쓰는 목재 중에 하나인 엘더 바디가 들어가 있고 픽업은 던컨, 세이머 던컨의 그 제일 좀 잘 팔리는 제일 유명한 픽업 세 개가 들어가 있어요. 프론트에는 던컨 재즈 넥 픽업 SH2 넥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미들이랑 리어에는 SH4에 해당되는 그쪽 아마 이 맨 뒤에는 이제 TV4가 들어갈 텐데 좀 고출력 상대적으로 고출력 픽업인 SH4, TV4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던컨 픽업이 3개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오리지널 플로이드 로즈 그리고 원 볼륨이고요. 5A 스위치 5단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셀렉터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리어 그리고 이렇게 4단으로 두면은 2개 3단, 미들, 2단 같이 나온 거 그리고 1단은 이제 프론트 이렇게 5단 셀렉터로 돼 있고 여기 작은 이제 토글들은 이 가운데는 이제 미들 픽업을 이제 스플릿하는 기능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거는 리어 픽업 제일 뒤에 있는 픽업을 스플릿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. 자, 뭐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흔하게 볼 수 없는 스펙이죠. 이게 3 험버커라는 것 자체가 자,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 지판 이 스케일 길이는 25.5인치로 팬더 기타들하고 동일한 규격을 갖고 있습니다. 자, 이 기타는 인도네시아 생산이에요. 인도네시아 생산인데 그래도 인도네시아 생산 제품인데도 어떤 그 기타의 사운드에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이 픽업이라든가 그리고 또 어떤 연주의 안정성에 제일 좀 큰 영향을 끼치는 이 브릿지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이제 고가의 파츠들 던컨이나 오리지널 플로이드 로즈 이런 고가의 파츠들이 들어가가지고 사운드도 그렇고 되게 안정성도 좋아요.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사실 이 기타 가격대가 이제 조금 있는 편인데 기왕이면은 이 헤드머신까지 조금 뭐 그로버라든가 아니면 쉘러 뭐 이런 헤드머신이 들어가 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. 좀 아쉬워요. 지금 현재 이 크레이머라는 기타를 깁슨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깁슨에서 인수한 이후에 나오는 크레이머 기타들 이거 말고도 한 3대 정도 더 갖고 있는데 그 기타들도 공통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 헤드머신 부분입니다. 요것만 조금 더 좋은 파츠로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. 자, 이번엔 연주감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생각보다 연주감은 되게 좋아요.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이제 슈퍼 스트레치라는 기타들은 대체적으로 조금 이제 넥이 얇고 좀 치기 편한데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넥이 그렇게 엄청 얇지도 않고 손에 딱 감기는 착 감기는 그런 좋은 넥감을 갖고 있습니다. 또 여기 보면은 이제 조작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사운드에 영향을 주는 그 사운드 컨트롤하는 인터페이스는 원 볼륨으로 되어 있는 되게 직관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연주 자체도 뭐 크게 연주할 때 불편하거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. 오히려 조금 필요에 따라서 이런 기능들을 적절히 섞어서 쓰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타가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뭐 아무래도 이 기타를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 당연히 본조비 음악이나 기타리스트 리치 샘보라에 대한 동경이 있는 사람은 뭐 저처럼 고민을 안 할 것 같고 80년대 락 음악, 메탈 음악에 좀 그 어떤 애정이 있으신 기타리스트 분이라면 그런 분들도 아마 저처럼 고민은 하겠죠. 물론 가격 때문에 고민은 하겠지만 선택을 할 것 같아요. 저 역시도 그렇게 선택을 했고 연주적인 포인트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
슈퍼스트레시다 보니까 좀 화려한 연주를 하거나 테크닉적인 연주를 하는 분들, 기타를 많이 내려매지 않고 연주하는 스타일에 좀 익숙하신 기타리스트 분들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이 기타는 한, 방금 언급한 그런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 기타를 워낙 갖고 싶었던 사람이라서 그런데 아무래도 가격을 봤을 때 139만원이라는 가격, 약 140만원 정도면은 사실 이제 중고장터로 봤을 때는 선택할 수 있는 악기들의 또 종류나 그런 것들이 워낙 다양하고 꽤나 좋은 기타들도 선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진짜 이 기타는 그런 매니아 분들, 이 기타에 대한 향수, 그리고 이런 어떤 화려한 외관에 무조건 끌리는 기타리스트가 아니라면 아마 좀 쉽지 않은 선택일 것 같긴 해요. 오리지널에 비해서는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제가 연주하거나 제가 소장하거나 그리고 또 라이브 때 제가 사용하는 데는 앞으로 되게 멋진 무대를 만들 수 있는 악기일 것 같아가지고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0대 미만, 뭐 제가 대충 듣기로는 한 5대 정도, 5대 미만 이렇게 수입이 됐다고 들었어요. 요거 말고도 빨간색 색상으로도 이렇게 한 10대 미만으로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서 한 대를 저는 얼른 잡았고, 그래서 제 총평 정리하자면은 저에게는 로망과 같은 기타 드디어 손에 넣었습니다, 여러분. 되게 좋은 기타인 것 같아요, 저한테. 예, 오늘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. 이번에는 모디파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충동 구매를 통해서 새로 얻게 된 이 기타에 대한 리뷰를 해봤는데 다음 영상에서 뭘 리뷰할지 얘기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또 이런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도 어쨌든 좀 재밌고 뭔가 좀 참신한 아니면은 좀 또 충동적으로 갖고 온 기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디파이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하여튼 조금 참신한 악기에 대한 리뷰를 또 연구하고 고민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